It aims to become the horror series of the season. Today I sit down with the leading actors of the Ghost Detective, Cha Dan-hye and Park Min-kyu. Hello. Hello. Awesome. Hi. Hi, hey, guys. 아니 저희 주위 분위기 되게 섬뜩한데 그렇게 밝게 너무 많았지 않나요? 아 저희 쇼미스코리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정에서 이다일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정에서 탐정 조수 정여울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탐정과 조수지만 어떻게 보면 은빈 씨가 훨씬 더 연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 선배님이죠. 네, 선배님이시나요? 어쨌든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처음에 굉장히 내추럴하게 하고 나타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지금보다 수염이 좀 더 길었던 것 같고 오빠가 네, 네. 평소에 되게 옷차림도 추리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 보시기? 어? 누구시지? 아~ 안녕하세요. 반면으로 은빈 씨의 처리상은 보셨겠죠? 아,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전부터 되게 만나고 싶었었고 네. 같이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었는데 네. 이번에 만나게 돼서 되게 좋았었고 네. 첫인상과 지금까지도 그냥 아, 그때 느꼈던 느낌이 그대로 있는 네. 정말 좋은 표정. 너무 내추럴하다고 하고 그렇죠. 아 근데 오빠가 되게 네. 이게 같이 한 두 달 반 정도 촬영을 해보니까 되게 여러 반전 매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막 약간 평소 연기할 때 그 집중하는 모습 또 다르고 평소에 이렇게 좀 때로는 가벼워 보이는 모습 또 다르고 또 막 이제 사람들 챙겨주시는 모습 또 다르고 되게 네. 여러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엎드려 절박해 어떠신가요? 제작 발표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을 이을 역대급 호러물이 왔다. 어떤 매력이 있기에 사실 어마무시한 선전포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역대급 호러라고 말을 뱉어놓으면 아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그러면 너무 저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아, 기대치도 너무 높아지고 네네. 아 정말 이거 호러 무섭기로 작정한 뭐 작품 드라마인가 보다 하면은 사실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약간 조금 시야에서 가려져 버릴 것 같고 근데 이게 빈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호러나 스릴러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판타지 요소도 있고 좀 약간 뭐 약간의 로맨스 같은 뭔가 뭐 지나진 않고 그런 위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다채롭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다 보니까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만약에 이 드라마에 제가 그냥 시청자였다면 이런 거를 보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네 얘기 잘해라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정도 네, 네.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찰떡 같은 호흡을 정말 자랑하시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소위들 많이 하는 이구동성 게임 뭔지 아시죠? 두 가지를 드리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3, 2, 1 카운트다운을 드릴게요. 네, 네. 주시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냉 아니면 비냉 3, 2, 1 고! 물냉! 물냉. 물냉. 왜? Why? 이 게임의 의도를. 아, 근데 오빠 항상 비냉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물냉을 되게 좋아해. 난 매운 걸 못 먹거든. 아, 회식할 때마다 항상 비냉을 시키셨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물냉. 물냉.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잘 어울리는 걸로. 피맥 아니면 치맥. 아, 잠시만요. 피맥 아니면 치맥. 하나, 둘, 셋. 치맥. 피맥? 네, 피자 좋아해요. 피맥. 나도 피자 피맥. 댕댕이 아니면 냥이 하나 둘 셋 댕댕이 아, 둘 다 너무 좋아요 진짜? 알겠어 마지막 호캉스 아니면 캠핑 하나 둘 셋 호캉스 왜? 아, 자신감을 갖고 뭐. 좀 하세요 탈락 이거 호캉스는 뭐예요? 호캉스가 뭐야?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호캉스 저 사실 다 최다니엘 씨가 댕댕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댕댕이가 뭐예요? 네? 댕댕이가 뭐야? 그냥 뭐죠? 이런 호흡은 뭐라 그래야 돼?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지금 양이는 알아 양이 그럼 양이 함께 있는 게 뭐겠어요?
고양이야? 아니 아니 뭐야 강아지예요? 반려견? 왜 강아지를 댕댕이라 그래? 아, 이게 호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다니엘 씨가 많이 맞춰준다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 오빠가 네. 또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네. 아, 그냥 하셔도 맞을 것 같아요. 댕댕이. 근데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아, 재밌었어요. 아,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아, 해봤자 뭔가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댕댕이 오신 뭔지 아시죠? 댕댕이 뭔지 아시죠? 댕댕이. 호캉스는 뭐예요? 호캉스는 호텔에서 캉, 바캉스를 보내는 선수. 네, 호캉스. 캠핑? 댕댕이 씨 아셨죠? 네네네. 알고 한 얘기. 네. 오빠가 약간 아직 네. 조금 이런 신조어에 약하신 것 같아요. 아. 네. 호캉스 나는 뭐 혹한 막 이런 건줄 알고 있어요. 아, 혹하게 물을 즐긴다? 혹한, 뭐, 혹한기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힘드셨어요. 살이 많이 빠졌죠? 네. 아유, 작년에 봤을 때보다. 살이 빠지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드라마 홍보를 하기 위해 만난 자리니까요. 오늘의 탐정 최고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탐정의 매력, 최고 매력 포인트는 우리 저기 여우리 역을 맡은 박은빈. 또 이제 최다니엘 오빠가 꽃이지라고 하죠, 꽃.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 아이고 미스님. 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 왜요? 오빠부터 시작을 잘 하셨어야죠. 근데 호흡은 케미는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잘하면 끝? 저기 여울 역을 맡은 이제 은빈이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캐릭터를 좀 더 살아있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었고 그게 오히려 드라마의 어떤 템포나 호흡을 더 스스로 견인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고 그게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정말 농담처럼 뭐 올해 매력 포인트는 박은빈이다 했지만 사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 뭔가 약간 무섭고 조금은 음침할 수 있는 이 분위기에서 혼자 어떤 꽃 같은 그런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걸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저희 드라마가 또 여러 이제 호러, 스릴러, 뭐 판타지, 멜로도 가미되어 있는 복합적인 장르인데 또 그런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또 오빠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더 우리 극을 풍성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캐릭터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여우 짱이야. 은빈이가 짱이야. 네, 짱.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네. Actors Choi Daniel and Park Eun-bin are showing off their never-before-seen chemistry in the TV drama The Ghost Detective. There are many unexpected twists and turns, and so this drama boasts high viewer ratings. Make sure you catch The Ghost Detective and keep an eye out on the future endeavors of Choi Daniel and Park Eun-bin. 우리 오늘의 탐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하고 또 은빈, 은빈이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등잔 밑이 어둡더라도 그것까지 극복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선사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정말이지 많은 해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오늘의 탐정을 정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호러, 스릴러 장르가 주는 그런 감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형 호러 스릴러는 어떤가 좀 더 재미있게 유심히 재미있게 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